6월 10일 날 콩모종을 했어요. 서리태하고 선비콩이요. 예, 그래서 지금 8일, 9일 차 됐는데, 그저께서부터 이제 그 나오는 거를 이렇게 적심을 했습니다. 쌍덩이만 남기고요. 그래서 그제 한 것들은 옆에서 지금 새순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콩 순치기는 지금 해주시는 게 가장 편하고 좋습니다. 아, 지금 하나짜리가 벌써 이게 두 개로 돼서 나오니까요. 그 다음에 본밭에 가서 또한번 잘라주시고, 아, 그 후에 뭐, 한번더 잘라주시면, 그러면 가짓수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본밭에 나가기 전에 미리 이렇게 잘라놓으면 적심 순치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쪽엔 좀 남겼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할 건데, 오늘 9일째 할 거고요. 요거를 가지고 또 삽목을 할 겁니다. 아, 삽수가 좀 모자랄 듯, 아, 그 콩모종이 좀 모자랄 듯도 해가지고요. 그다음 선비콩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우짤하게 요거는 둔 거예요. 그 삽수의 그 용도로 쓰려고요. 그래서 오늘은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드는 칼로 작업을 합니다. 한 판이 금방 끝납니다. 그래서 삽수는 한쪽에 이렇게 모아놓고요. 네, 금방 되죠. 네, 흙이 준비가 됐고요. 그러면은 이 삽수를 그냥 이렇게 꼽으면 됩니다. 지금 같은 온도여서는 30분만 노출이 돼도 잎이 그냥 마릅니다. 그래서 빨리 식재를 하고요. 물을 주고, 그리고 비닐 작업을 해야지 돼요. 한판한판 해야지 되는 거예요. 한판한 판. 자르는 것도 두세 판 잘라서 하고, 그리고 끝나면 다시 잘라서 하고요. 네, 한 판이 끝났어요. 바로 물을 줘야지 됩니다. 네, 두번 정도 물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방근을 왔고요. 그 다음에 수분 증산이 아주 지금 심하니까 비닐을 덮어 놓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두세 판더 해놓을 거고요. 지난번에 그 고추 삽목했던 거, 초봄에 그거하고 원리가 똑같은 겁니다. 콩도. 그래서 고추도 처음 보신 분들 계시듯이, 요 콩도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요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직파를 이틀 전에 17일 날 했습니다. 17일 날, 한 번에 그세 줄씩 나가는 거, 트랙터에 달고 사는 거요. 근데 너무 감으니까 지금 안 나고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몰라서 이렇게 또 예비로다가 몇판더 해놓고요. 그 다음에 좋은 품종, 선비콩이니까 또 하는 이유도 있어요. 삽목하고 남은 것들은 이렇게 붕이들 간식입니다.
그 스님 또 그 나오려고 난리네요. 형님이 같이 놀자고 난리입니다. 스님 너만 나와.